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 자,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15개를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구성하고 그 다이얼로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은 How much is it? 이건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특히 우리가 쇼핑할 때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쓰이는 문장이 How much is it입니다. Super simple question.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유용한 질문입니다. How much is it? 이렇게 How much is it? 하면은 뭔가 상점에 가서 뭘 사야 되니까 뭔 물건이 있어야죠. 물건, 모자를 산달지, 브라우스를 산달지, 바지를 산달지. 그래서 우선 어떤 의류 계통으로 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단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price, 가격을 해야죠. 가격을 하면은 얼마예요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5,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2,500원이에요. 한국은 원을 쓰죠. 그럼 미국은 원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예요? 달러죠. dollar, D-O-L-L-A-R, dollars. 달러라고 그러죠. dollars. 그 다음에 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cent가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1,000원이니까요. 1,000원이 너무 크죠? 그럼 500원이나 300원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동전 가지고 계산합니다. 요즘은 뭐 카드니까 동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게 귀찮을 정도로 예, 종류도 많고 무겁기도 하고 해서요 귀찮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조그마한 동전 지갑을 다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요즘은 뭐 카드 갖고 다니니까 간편하죠. 자, 이건 센스가 있습니다. 대개 1달러가 천 몇백 원인데요. 천, 요즘은 천 한 이백 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비싸면은 1,300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싸면은 1,100원도 가고 1,000원 이하로 내려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건. 그래서 대개 1달러 하면 1,000원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달러는 100센트입니다. CENT, 100센트. 센트는 다시 그 화폐 단위인데 1달러를 100센트로 나눴으니까 1센트, 2센트, 10센트에서 100센트가 되면 1달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제 1센트짜리 동전이 있고요.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센트짜리 동전, 10센트짜리 동전, 25센트짜리 동전, 뭐 50센트짜리는 없습니다. 1달러짜리 화폐가 있고요.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심지어는 1000달러짜리도 이런 화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how much is it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price, 가격이랄지 dollar and cents 같은 그런 단어들이 쓰이겠습니다. 그럼 dialogue practice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A가 얘기합니다. I want this coat. 이때 I want this coat 이렇게 따로따로 읽지를 않고요. I want this coat 이렇게 want는 거의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I want this coat. I want this coat 이렇게요. I want this coat. 그 다음에 coat 말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skirt. skirt는 skirt죠? skirt. 그 다음에 jeans. jeans. jeans는 청바지요. 미국 사람들 청바지 많이 입죠? 우리 젊이들도 많이 입지 않습니까? 청바지, 진스, 팬스. 팬스는 바지. 바지. 우리 바지를 갖다가 영어로는 영국 영어죠? 영국 영어로는 트라우저라고 합니다. 트라우저. T-R-O-U-S-E-R 트라우저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빤스라고 그러면은 내복을 생각하죠? 그런데 빤스가 팬스를 번역한 겁니다만은 사실은 팬스는 빤스가 아니고 뭐예요? 바지를 팬스라고 합니다.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브라우스 있죠? 브라우스. 블라우스. 브라우스라고 있지 않고 블라우스. 블라우스. 수트.
수스는 정장. 정장.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그럼 이제 점원이 와서 clock. 점원은 clock. 점원이 와서 It's $20. 20달러입니다. 20달러입니다. 하고 가격을 알려줘요. 요즘은 뭐 이렇게 슈퍼랄지 또는 마트랄지 가면은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죠. 쌓여있어가지고 뭐가 다 정렬이 되어있죠. 몇 번, 1번, 2번, 3번 쭉 레인이라고 그러죠. 1번 줄, 2번 줄, 3번 줄 또는 A줄, B줄, C줄, 가줄, 라줄, 다줄 여러가지 레인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프라이스 태그. 프라이스는 값이고 태그, TAG는 표, 가격표. 프라이스 태그. 프라이스, PRICE, 프라이스 태그, TG. 가격표가 붙어있죠? 가격표 붙어있으니까 how much is it 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가격표의 가격을 몰라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캐시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시어 배웠죠? 캐시어, 캐시어는 마트에서 그 출납원, 돈 받고 내주는 사람, 물건 받고 돈 내주고 하는 그런 캐시어라고 있었죠? 출납원. 갖다 주면 요즘 어때요? 스캐너죠? 스캔해서 삑삑 하면서 뭐 가격이 착착착착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을 질문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때는 어떤 때예요? 조그마한 동네 가게, 조그마한 동네 가게 가서 물건 값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언데 가서 그런 데서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How much is it? 노점 같은데, 노점 같은 데서는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It's $20. 20달러입니다. 20달러입니다. 이제 다른 값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미 숫자를 배웠으니까 이따 다른 숫자를 가지고 프랙티스를 해보겠습니다. That's cheap. 싸네요. Cheap은 싸다는 얘기예요. That's cheap. 싸네요. 비싸네요는? That's expensive. Expensive. 비싸네요. Expensive 비싸네요. That's too much. Too much도 비싸네요. 20달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에 That's too much. 예. 그 다음에 A good deal. A good deal은 아주 적당한 가격이네요. Good deal이라는 건 좋은 거래라는 말입니다.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적절하다,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적당하네요. 이렇게 얘기 않고 It's a good deal입니다. It's a good deal. 그건 뭐예요? 가격이 적당해서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말입니다. It's a good deal. 조금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I want this hat. 저 이 모자를 사고 싶은데요. 저 이 모자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말고 다른 것도 살 수도 있죠. Gloves. Gloves는 뭐예요? 장갑. Gloves. Gloves. Cap. Cap. Cap도 모자입니다. Hat도 모자고 Cap도 모자죠. 그럼 Hat는 어떤 모자냐면은 뭐 이렇게 앞에 해 가리는 그 챙이라고 그러죠. 챙이 없는 그런 모자를 해트라고 그러고요. 앞에 챙이 달린 그런 모자들, 골프 선수들 쓰는 그런 모자들, 그걸 캡이라고 그럽니다. 캡. 앞에 챙이 달린 앞에 뭐예요? 그늘이 지도록 햇빛을 가리도록 이렇게 챙이 있는 것을 캡이라고 그러고 뭐 동그란 모자 같은 그게 없는 것을 햇이라고 그럽니다. Socks. Socks는 양말이고요. Pillow. Pillow는 벽에. Tie. Tie. 넥타이를 줄여서 tie라고 그럽니다. How much is it? 얼마예요? It's $40.50. $40. 40달러 50센트입니다. It's $40.50. 다른 가격에 돌 수 있겠죠? 25달러 30센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25.30. 그렇죠?
65달러 90센트는? It's 65 dollars 90 cents. 102달러 99센트는? It's 102 dollars and 99 cents. 그렇죠? 아,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은 이제 파운드입니다. 화폐가 파운드. 옛날에는 이제 유로 변화일 때는 유로를 썼죠. 유로. 유로가 달러보다도 조금 비싸죠. 한 1.5배 정도 되는가요? 옛날에 내가 유학 갔을 때 1970년대는 1파운드가 2달러나 3달러 정도 이렇게 파운드가 쎘는데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영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 차이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유니언이 있죠? EU 거기에 가입해서 유로를 쓰다가 작년 재작년인가 뭐 이제 독립했죠. 그래서 유로에서 탈퇴했습니다. EU에서 탈퇴해가지고 영국은 EU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 스페인, 뭐 저 유럽의 다른 다 국가들은 European Union, United 저 미국의 저 United States 같이 유니언인데 영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이런 데 가보면 가격표가 보면은 대개 뭐 90센트, 99센트, 95센트 이런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게 모자가 20달러라고 그러면은 어쩐지 비싼 것 같은데 19달러 90센트 하면은 얼마예요? 10원 차이죠? 19달러 99센트 하면 1원 차이입니다. 1원 차이인데도 19달러 99 하면은 20달러보다 싼 것처럼 심리적인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상인들이 이렇게 90센트, 95센트, 99센트를 꽃에다가 가격 끝에다가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That's expensive. 비싸네요. 그렇죠? That's expensive. 그리고 이제 대개는 뭐 이런 백화점 같은 데는 바겐이, 바겐이라고 그러죠. 바겐. B-A-R-G-A-I-N. 바게인, 바게인, 흥정, 흥정을 되게 안죠. 흥정을 안 치면은 어떤 개인 숍이나 거리, 길거리 숍에서는 흥정을 하죠. 특히 마켓, 시장에 가서 물건들 주거니 쌓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거 얼마예요? 물어도 보고, 좀 바게인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I want best price, I want best price, best price. 최고의 값을 최상의 값을 원합니다. 사는 사람은 뭐 제일 낮은 값이죠. 파는 사람의 베스트 프라이스는 제일 높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I want a best price. Some discount please.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That's expensive. 비쌉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하시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I want this coat. I want this coat. 자, 코트 대신에 skirt. I want this skirt 하셨죠? Skirt. I want this skirt. Jeans. I want this jeans. 아까 얘기했지만 진스나 팬츠 이게 다 복수로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청바이도 그렇고 바이도 이렇게 가지랭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있으니까 양쪽 다리로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this가 아니라 these, these로 사실은 뭐라고 그러죠? I want these jean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이 다이얼로그 연습하는 거니까 this 가지고 하겠습니다. Jeans. I want this jeans. Pants. I want this pants. Blouse. I want this blouse. 브라우스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브라우스라고 그러죠. 발음은 블라 블라. 여러분이 혀를 갖다가 입천장 앞쪽에다 대고
라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블라우스 이렇게. 브라우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블라우스. I want this blouse. Suits. I want this su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t's $20. It's $20. 9달러는 뭐라고 그러죠? 9. It's $9. 9. It's $9. 35달러는? $35. $35. It's $35. 57. 57. It's $57. 100. 100. It's $100. 250. 250. Is $250. Suit, 정장이나 돼야 그렇게 가겠죠? That's cheap. 싸네요. That's cheap. That's cheap. 다음에 a good deal이라는 것은 a good deal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가격, 적정한 가격이네요 할 때 it's a good deal 그럽니다. A good deal. It's a good deal. Too much. That's too much. Expensive. 이건 노골적으로 비싸단 말이고, too much는 과하네요. 값이 과하네요. 그러죠? 너무나 지나치네요. 그런 식이고요. 값이 과하네요. 할 때는 that's too much. 그러고요. 비싸네요. 확실히 비싸네요. 하면은 that's expensive. 그럽니다. That's expensive. That's expensive. 자, next one. I want this hat. I want this hat. 연습하겠습니다. Gloves. I want this gloves. I want this gloves. Cap. I want this cap. I want this cap. Socks. I want this socks. Pillow. I want this pillow. Tie. I want this tie.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t's $40.50. It's $40.50. 25센트, 25달러 30센트, 25.30. It's $25.30. 65.90. It's $65.90. 102.99. It's $102.99. That's expensive. 너무 비싸요. That's expensive. That's cheap. That's a good deal. That's too much. That's expensive. 됐죠? 자,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이제 몇 달러, 몇 센트 하는 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을 갖다 이렇게 W하고 이렇게 둘을 그시죠? 영어로는 W하는데 한국말은 원이라고 쓰고요. 달러는 이렇게, 이게 달러 사인입니다. 달러 기호예요.
달러. 여기다 달러라고 000 달러 100달러 이렇게 안 쓰고 그 달러 기호를 앞에다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1달러. 이게 2달러. 이게 3달러란 말이고요. 이건 0.00. 이건 0달러 0센트를 받는다니까 공짜. 공짜 free. 공짜를 영어로 free라고 합니다. free는 자유로운 그 말이죠. 그런데 돈으로 얘기할 때는 돈을 안 받는 거, 공짜로 주는 걸 free라고 그러고 그 가격은 이렇게 0.00 이렇게 붙입니다. 0달러 0센트죠. 이건 뭐예요? 달러는 없고 1센트, 1센트, 1센트죠. 1센트를 penny라고 합니다. 페니는 구리, 구리로 동전인데요. 아주 조그마한 동전입니다. 페니. 요즘 자꾸 이제 안 쓴다고 그랬죠? 왜, 미국에서 1원 같은 건 뭐, 돈도 아니니까요.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우리도 1원짜리 잘안 쓰죠, 요즘은. 1원짜리 안 쓰고. 10원짜리도 잘안 쓰죠? 10원짜리도. 100원짜리나 떼어야 좀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센트. 그 다음에, 이건 5센트. 5센트는 5센트. 5센트는 니켈이라고 합니다. 니켈. 그걸 만든 게 니켈로 만들어 갖고 니켈. 니켈. 1페니보다는 좀 크고요. 그 다음에 10센트는 다임. 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우습게도 니켈이 다임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다임은 니켈보다 작아요. 페니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다임이 그 다음에 작고 니켈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25, quarter라고 합니다.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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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센트짜리를 25 cents, quarter. 이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penny, 1센트짜리, nickel, 5센트짜리, dime, 10센트짜리, quarter, 25센트짜리, 50센트면 quarter 두개 주면 되고요. 75센트 같으면 three quarters, quarter 세개 주면 되죠. quarter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1, $2 복수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도 1센트는 1센트죠. 5센트 복수니까 10센트, 10센트, 25센트 복수는 S가 붙고요. 단수는 안 붙고요. 달러도 $1, $2, $3.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It's free. 공짜면 뭐든 좋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짜라고 양잿물 마시지 마십시오. 자, 1센트. A penny. 1센트. A penny. 5센트. A nickel. 5 cents, nickel, 10 cents, dime, 10 cents, dime, 25 cents, quarter, quarter, $1, $2, $3. 자, 이제 달러하고 센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4.25 이렇게 달러 4.25 쓰면은 이건 $4.25입니다. 이걸 $4, $4.25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4.25라고 보통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달러고 뒤에 있는 건 센트입니다. 가격을 얘기할 때요. How much is it? 하면 it's 4.25. 그러면은 4달러 25센트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It's 5.50 그러겠죠? 이건 $5, 50센트입니다. 이것은 It's 6.75. 6달러, 75센트입니다. 7.99. 이런 가격이 많다고 그랬죠? 7달러, 99센트입니다. It's 100. $100. 그렇죠? 그냥 100만, 달러 없이 100라고 돌수 있습니다. 이건 $150 and 35 cents. 35 cent 칸이 작아서 뺐는데요. 35 cent.
이건 $720. 이건 뭐예요? 39 cents겠죠? 39 cents. 이건 $2,000. 비싼 거죠? 뭔가 2,000. 왜?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200만원짜리니까요. 200만원짜리 물건은 뭔가 비싼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단어도 배우고 값을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The head is 얼마? 25, 50였죠? The head is 25, 50. 이건 the coat, 코트는 코트죠. 우선 물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만. 자, hat, 모자, coat, 코트, shoes, 신발, jeans, 청바지, shirt, 셔츠, dress, 드레스, socks, socks, 양말, pants, pants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지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the head is $25.50 그랬죠? $25.50 또는 25달러나 센트 빼고 25.5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The head is 25.50. The coat is $99.99. 줄여서 the coat is 99.99. 그렇죠? 99달러 90센트. The shoes is shoes are 이건 s가 붙어 r도 있죠. 복수로 shoes are $55.90. 이것도 55.9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건 the jeans are 이것도 복수니까 are $280 빼고 센트 뺄 수도 있죠. These jeans are 280. 요건 아주 좋은 거죠. The shirt is free. 공짜예요, 공짜. The dress is $1,000. 드레스는 비싸죠. $1,000는 얼마예요? 천만, 십만, 100만원이죠. 어떤 드레스는 100만원이 아니라 뭐 탤런트들, 배우들 몇천만원짜리 드레스가 있다고도 하죠. 몇천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드레스는 어쩌면 뭐 그렇게 고급 드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웨딩 드레스 말고 일반도 드레스가 있죠. 일반 드레스도 socks. The socks are 75 cents. 75센트 얼마예요? 천원도 안 가죠. 양말 요즘 천원 갑니까? 요즘 뭐 이런 마트 가면은 천원도 안 가는 그런 양말도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the pants, 35.99. 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말로 해보십시오. 이건 뭐라고 그랬죠? free 그랬죠? 이것은 1 cent. 1 cent를 뭐라고 그랬어요? a penny 그랬죠? a penny. 이것은 5 cents. 5 cents는 뭐라고 그랬어요? a nickel. 니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nickel. 이건 10 cents. 10센스는 dime, dime. 그 다음 25센트는 quarter라고 그랬죠? 25센스는 quarter. 이건 $1,
$2, $3. 그렇죠? 그럼 제가 가르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 더 올까요? 이건 뭐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건 뭐예요? $4.25. 하면 되죠? 이건 $5.50. 또는 $5.50. 이건 $6.75. 그러니까 달러 읽고 센트 읽으면 됩니다. 영어로 그냥 이건 $7.99. $7.99. 이건 $100. $150. 이건 $720. 이건 많죠? 200만원짜리 $2,000. 천은 thousand라고 합니다. thousand. 만은 10,000. 만은 큰 숫자는 뭐 여기는 simple question이니까 포함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걸 조건이 한번 여러분이 답을 여기 앞에 있는 걸 답을 썼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Free, penny, 1 cent, nickel, 5 cents, dime, 10 cents, quarter, 25 cents, $1, $2, $3. 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4, $25, $5, $50, $6, $75, $7, $99, $100, $150, $720, $2,000. 그랬죠? 자, 이상으로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라는 super simple question을 가지고 어떤 의류들을 사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구성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고 그 값을 price를 갖다가 달러와 센트로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의 답은 몇 달러 몇 센트가 되겠죠? 그럼 달러 센트를 안고 그냥 550이면은 5달러 50센트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말하는 건 앞에 숫자는 달러고 뒤에 말하는 건 센트니까요. 725면 7달러 25센트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뭐 싸다 하면은 that's cheap 하면 되고요. 적절하네요 하면 that's a good deal. A good deal. A good deal. 그 다음에 과하네요.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비싸네요. That's expensiv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argain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How much is i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 교수고 ESL Library 자료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이 뭐가 있는가를 잘 아시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goodbye.